인내 호수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인상 좋고 마음씨는 더 좋은 메일로와 함께 인내 호수로 출발했다.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기관총 소리를 내며 20분 정도 인내 호수로 향하는 좁은 강을 지나니 새로운 모습이 펼쳐진다. 인내호수 위에 떠있는 수상가옥들 사이를 지나 도착한 곳은 연꽃줄기에서 뽑아낸 실로 만든 미얀마 전통 옷을 파는 마을이었다. 인공해를 하는 수상가옥을 지나 담배를 만드는 집까지 이 호수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냥 신기했다.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인내호수의 플로팅 가든. 낭쉐에서 아침마다 무언가를 실은 대형 트럭이 마을을 드나드는 것을 보고 저건 무엇인지 엄청 궁금했었는데 그 엄청난 양의 농작물들이 다 토마토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미얀마 전 지역에 유통되는 토마토의 90% 이상이 이곳 인내호수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또 놀랐다. 그 모습을 보고 싶어 메일로에게 부탁해 찾아간 플로팅 가든. 호수 끝까지 펼쳐진 초록빛의 향연이 모두 수상 재배를 하는 밭이라니. 플로팅 가든을 처음 본 우리에게는 충분히 아름다웠던 이곳. 우기에는 더욱 생생하고 풍성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플로팅 가든까지 구경하고 낭쉐로 다시 돌아가는 길. 호수의 색깔이 심상치가 않다. 초록과 검은빛 중간쯤이었던 호수의 색이 태양의 붉은 기운에 흠뻑 젖어 붉은색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서둘러 드론을 날려 그 모습을 담았다. 고요한 호수 위에 구름과 하늘이 맑게 비치고 호수를 가르며 지나가는 보트들과 그 뒤로 넘어가는 석양의 모습은 이 세상의 풍경이 아니었다.